블렌더 장미 모델링 파트 3. 나뭇잎을 모델링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H를 눌러 숨기게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에드 클릭, 메쉬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버티시즈를 10으로 해주고 캡필 타입을 나싱으로 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리프로 해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의 E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을 제외하고 크기를 줄여줍니다. 나뭇잎의 가운데 줄기가 될 부분이므로 충분히 줄여줍니다. 토글 X레이를 켭니다. 왼쪽 절반의 버텍스들을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버티시즈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Modifier Properties를 클릭하고 Add Modifier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판넬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온 케이지에 체크해주고 클리핑에 체크해줍니다. 다시 한번 Add Modifier를 클릭해서 새로 생긴 판넬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합니다. Levels Viewport의 값을 2로 해줍니다. 토글 X-ray를 끕니다. Face Selection 모드로 합니다. 앞쪽 가운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스들을 선택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X를 눌러 페이스들을 뽑아냅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버텍스 셀렉션 모드로 합니다.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전체적인 나뭇잎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두께가 있으므로 버텍스 선택 시에는 드래그해서 앞 뒤의 모든 버텍스들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표시 위치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단축키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하나 넣습니다. 표시 위치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단축키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3개 넣습니다.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다시 한번 나뭇잎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두께가 있으므로 버텍스 선택 시에는 드래그해서 앞 뒤의 모든 버텍스들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측면 뷰로 하고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이동시켜 옆면 모양도 잡아줍니다. 미러 마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미러 마디파이어 판넬 위쪽에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한 후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어플라이 해줍니다. 미러 마디파이어가 어플라이 되고 마디파이어 스택에서 지워졌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해서 적용해줍니다. 나중에 UV 전개 시 UV 전개가 보기 좋게 되게 하기 위해 미리 심을 넣어놓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셀렉트 모드를 엣지 셀렉션으로 합니다. 토글 X-ray를 끕니다. 엣지들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Subdivision Modifier 판넬에서 에디트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나뭇잎 뒷면에 표시된 엣지들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르고 마크 심을 클릭해서 심을 넣어줍니다. 심을 넣어준 엣지들이 빨갛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텍스 셀렉션으로 합니다. 서브디비전 마디파이어 팜넬에서 에디트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켜줍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나뭇잎 끝부분의 모든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줄여 뾰족하게 만듭니다. 가장자리 버텍스들도 각각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줄여 납작하게 해줍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나뭇잎 가장 밑 부분의 모든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 키 Z를 누르고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다시 짧게 두 번, 연속 5회 뽑아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버텍스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 키 S로 크기를 키워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나뭇잎의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줄기에 나뭇잎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Alt-H를 눌러 숨기기 했던 모든 오브젝트들을 보이게 합니다. 리프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를 눌러 옆으로 빼놓습니다. 단축키 Shift-D로 복사하고 이동시켜 첫 번째 가지 끝부분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S,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축소, 이동, 회전시켜 첫 번째 가지 끝부분에 맞춥니다. 나뭇잎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시합니다. 단축키 R, Z, Z를 눌러 로컬 Z축으로 회전시켜 방향을 맞춥니다. 측면비로 하고 단축키 G, Y와 단축키 R을 사용하여 Y축 위치를 맞춥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나뭇잎에 붙어있는 가지 부분에 버텍스들을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버티시즈를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나뭇잎이 선택된 상태에서 컵 오브젝트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J를 눌러 나뭇잎 오브젝트를 컵 오브젝트에 조인 시킵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X-ray를 끕니다. 버텍스들이 잘 보이도록 Subdivision Modifier Edit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나뭇잎의 가지 부분 버텍스를 클릭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줄기의 버텍스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M을 누르고 At Last를 선택해서 나뭇잎 쪽의 버텍스를 가지 쪽의 버텍스에 머지 시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버텍스들에 대해서도 나뭇잎의 가지 부분의 버텍스를 클릭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줄기의 버텍스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M을 누르고 At Last를 선택해서 나뭇잎 쪽의 버텍스를 가지 쪽의 버텍스에 머지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머지 시켜 연결한 부분을 비롯해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첫 번째 나뭇잎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리프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Shift-D로 복사한 후 두 번째 나뭇잎 위치 부근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S,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축소, 이동, 회전시켜 나뭇잎에 붙어있는 가지의 끝을 첫 번째 가지의 마디 부분에 맞춥니다. 단축키 R, Z, Z를 눌러 로컬 Z축으로 회전시켜 방향을 맞춥니다. 측면 뷰로도 하여 단축키 G, 단축키 R과 단축키 R, Z, Z를 사용하여 위치를 맞춥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나뭇잎에 붙어있는 가지 부분에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뷰를 조정하면서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를 사용 이동, 회전, 확대, 축소해서 나무 가지의 마디 부분을 감싸듯이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를 사용하여 나뭇잎의 나머지 부분들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X-ray를 끕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두 번째 나뭇잎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Shift-D로 복사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이동, 회전시켜 위치를 맞춥니다. 다른 뷰에서도 보면서 위치를 맞춥니다. 세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컵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켭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첫 번째 나뭇잎의 모든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쉬프트 D로 복사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이동, 회전시켜 두 번째 나뭇가지의 끝부분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른 뷰로도 보면서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이동, 회전시켜 위치를 맞춥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끕니다. 버텍스들이 잘 보이도록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의 에디트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뭇잎의 가지 부분 버텍스를 먼저 클릭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줄기의 버텍스를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M을 누르고 엑라스트를 선택해서 나뭇잎 쪽의 버텍스를 가지 쪽의 버텍스에 머지 시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버텍스들에 대해서도 나뭇잎의 가지 부분의 버텍스를 클릭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줄기의 버텍스를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M을 누르고 엑라스트를 선택해서 나뭇잎 쪽의 버텍스를 가지 쪽의 버텍스에 머지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네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뭇잎을 붙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뭇잎을 모두 선택한 후 Shift D로 복사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이동, 회전시켜 위치를 맞춥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로 이동, 회전시켜 위치를 맞춥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뭇잎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리프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가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H를 눌러 숨기게 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Mesh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Last Operation 판넬에서 버티시즈의 값을 유지로 하고 캡필 타입을 Nothing으로 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소원으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Modifier Properties를 클릭하고 Add Modifier를 클릭한 후 새로 생긴 판넬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합니다. Levels Viewport의 값을 2로 해줍니다. Viewport 헤더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Shade Smooth를 클릭해서 적용해줍니다. Edit 모드로 합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단축키 S, X를 누르고 X축으로 크기를 줄여 납작하게 해줍니다. 위쪽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S를 누르고 크기를 줄여 뾰족하게 해줍니다. 단축키 Ctrl R을 눌러 가로로 루프 컷을 넣고 슬라이드 시켜 약간 아래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S를 누르고 크기를 줄여 모양을 만듭니다.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가시를 붙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끕니다. 단축키 G, X를 눌러 옆으로 약간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Alt H를 눌러 숨겼던 오브젝트들을 보이게 합니다. 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하고 가시를 심을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S, 단축키 G, 단축키 R을 사용하여 크기를 줄이고 이동, 회전하여 원하는 위치에 심어줍니다. 단축키 Shift 뒤로 복사하고 이동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가시를 심어줍니다. Leaf Object와 Zone Object를 선택한 후 단축키 H를 눌러 숨기게 합니다. 장미의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의 색과 질감을 익히는 쉐이딩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